토론까지를 다 마쳤고요. 이제 후보자 토론 상호질의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양쪽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질문은 30초 내로 그리고 답변은 1분 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시면 제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선분부터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8페이지 보시면 네, 여행 수기 장학금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행 수기 장학금에 대해서 질보다는 양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학우분들이 수기를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학우들에게 공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학우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또 즐겁게 서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행지나 뭐 여행에서 겪은 경험들과 관련해서 학우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양이 아니라 질에 맞춰서 좀 더 재밌고 트렌디하게 수기를 적어서 네, 접수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제 알코나 선거 쪽에서 네, 프린트 유료화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은데 이제 기존의 프린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게 이제 무료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료화를 해서 복사 카드를 이용할 거면은 이제 뭐 기존의 복사실을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프린터 사업 중에 하나였던 무료라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별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로 해서 쓰고 싶은 학우분들은 그 고장난 프린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용에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고 저 작년 이제 프린터 관련해서 제가 과학기술대학교 단과대 집행으로서 한번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보니까 그 어려움이 너무 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묻고 싶었던 혹시 질문이 유료화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복사실을 개선하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 안에서 보면 장소 공간 문제 측면에서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인쇄실을 늘리기보다는 무인 복합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24시 무인 복합기 설치를 하게 되면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작은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학술정보 도서수 늘리기 공약에서 보면은 책은 비싸고 구하려면 멀리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구매하려면 인터넷 서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세종에 없는 경우에 안암 도서관에 있다면 분관 대치를 이용해서 세종학술정보관에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학술정보원의 장사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염지호 총장의 선언 출처가 어디입니까? 승승정부에서 진행했던 10월 6일 간담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에 부분은 사실 질문은 아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은 초기에 이제
시간이 많이 수령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한 학우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이후의 학우들은 이렇게 장소수를 늘려놓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달고나 측에서 질문해 주세요.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 제가 입학한 14학년도 당시 총학생회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이미 한번 개설을 시도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잘 운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방법에 이미 SNS로 부족하다면 홈페이지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SNS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SNS에 추가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까 학술 정보와 도서수 늘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 학생총회를 연다고 하셨는데 이 공약으로 학생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열고 싶은 학생총회 안건은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등록금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강의시수 늘리기, 교원수 늘리기도 있고 그거 외에 또 학교 예산을 만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생이 그냥 학생회가 찾아가서 요구했을 때 학교가 배째라식으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학생회 집행부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공약들 또는 그 외의 안건들을 상정을 해서 학생총회가 열리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달고나 측에서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참 재밌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학생들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선봉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 학생회실이 이제 없어지거나 쫓겨난 이제 이런 상황 속에 학생 자치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회에 대한 학생 자치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쫓겨난 적은 없고요. 학교에서도 최대한 단과 대학 학생회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배정이 된 상태이고요. 네. 네, 이제 오늘 측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제 교재, 학용품, 생필품 필요할 때 보면 꼭 하나씩 없는 건데 이제 이 부분 11페이지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단과대 학생회실로 통해서 이제 뭐 필요한 학용품이나 생필품을 대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26대 뭐 과학기술대학교 학생회를 참고하셨다 하셨는데 이제 작년 29대 같은 경우도 공학용 계산기, 그다음에 실험부, 충전기 같은 경우는 대여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대 같은 경우는 스타킹, 우비, 담요. 그 다음에 교보위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여하고 있는데 기존 진행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을 다시 한번 공약에 실은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몰랐고 학우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잘 모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공약이 사실상 이 13페이지에 있는 발로 뛰는 설문조사 이것과 많이 통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약도 마찬가지로 학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또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확대운영위원회나 전학대회를 통해서 단과대나 과학생의 인준과 이런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기존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라면 더욱더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학우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질문 해주셔야 됩니다. 공약집에 이제 사업행위 강력 대응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강력 대응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그 방안은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많아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력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교내에서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복지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허가하지 않고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덤 커뮤니케이션 사건이 있었고 48명의 학우들이 3만 원이라는 돈씩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기에 당해서 끝까지 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강의수와 교원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수와 교원수를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도 이제 학우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시행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우려가 많이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학생회는 부총장님이나 아니면 사무처 아니면 학생복지팀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지 이렇게 많이 찾아가 볼 예정이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학우들이 원하는 이런 뭐 강의시수 늘리기나 교원수 늘리기가 이행이 되지 않는다, 이 과정 속에서 이 공약이 잘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할 경우에 학우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학생총회를 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달고나 3번에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학생의 자치 공간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우들의 자치 공간이라고 한다면 학생회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리실뿐만 아니라 각과의 소모임실도 있는데 그것들이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우리가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학생회는 학교 측과 마찰을 빚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강의실 이사를 다니면서 항상 했던 말인데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때를 쓴다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수를 늘리려면 강의실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자치 공간을 자치 활동을 하려면 자치 공간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타협점을 찾아서 교육동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건물이 더 세워지기 전까지는 서로 양보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확보를 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상호 질의 순서를 다 마치고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한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제한할 수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금부터 10분간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 소속이라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혹시 당선될 시에도 이제 환수복지당 이름을 걸고 총학생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아까 언론사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될 시 환수복지당 소속을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소속은 계속 유지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수복지당 학생위원 10대 목표를 굳이 정책집에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것을 저희가 표지에 이걸 넣어서 학우들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굳이 환수복지당이라는 소속을 밝히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입후자를 등록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이거
이것도 아까 언론사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공약들을 머리 모아서 짜낸 학우들이 모두 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 학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를 무시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 측면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같이 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공약 짜는 면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셨는데 아까 어떻게 보면 기자 간담회에서 당선이 될 시 환수복지당하고는 이제 별개로 총학생회 운동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총학생회에서 시행 측면에서 그 도움을 안 받을 수 있나 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공약을 만들어낸 환수복지당 그 학생위원들은 환수복지당 고대 세종 학생위원회이기도 하면서 그 이전에 그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재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학생들이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엄연히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별개로 네, 활동을 할 것입니다. 아까 언론사 질의 때 당선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공약집에 있는 공약들과 큰 배움을 위한 공간이다, 뭐 배울 권리를 찾기 위해 출마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모두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아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당선이 맞습니다. 네, 저희 이만하겠습니다. 네, 3분 10초 만에 아까 그 상호 질의 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실 때 학교와 이야기를 할 때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학우들이 무언가를 요구를 할 때 때를 써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학생회가 무언가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학생총회를 통해서 학우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때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때를 쓴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달고나 선거에서도 공약을 내건 것처럼 강의 수를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실이 더 필요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활동을 필요한 학우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육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학우들 사이의 타협점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학 문화에 관련한 공약들을 저희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지성인의 대학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지성인이란 무엇이길래 이런 공약들을 다섯 가지를 내세우셨습니까? 지성인은 그냥 고대인에 대한 별칭이라고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별다른 깊은 뜻은 없었고요. 그냥 단순한 애칭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성인이 고대인의 애칭입니까? 지성인이란 네, 뭐 제가 굳이 여기서 말을 할 건 아니고요. 네, 부모님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생활 안에서 이제 아까 큰 배움의 공간이다. 그 공간이 이제 대학의 본 의미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마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학 문화에 대한 그 공약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선본에서 생각하는 대학 문화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학 문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을 바꿔나가고 맞춰나가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놀거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동제나 야식 행사나 이런 것만으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학우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들어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총학생회 임기가 끝나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입후보자입니다. 아직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총학생회 입후보 한 순간 추천인 명부를 단일로
받으러 다니는 순간 학우들은 그 사람을 총학생의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추천인 명부를 받으러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공약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금 하신 말씀에 아쉬움이 없습니까? 네, 저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학우들이 아쉽다고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까? 아쉽다고 느낀다면 후회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헐떡고개 보수 계획과 관련을 해서 이 헐떡고개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의 수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속히 빨리 진행이 되도록 이제 합의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길을 그 땅 주인이 제시를 한 것처럼 그쪽에 길을 내게 되면 무분별하게 상권이 형성이 되고 대학 문화를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과 뭐 이런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땅 주인과는 이미 논의가 끝난 상태이지만 묘 이장의 문제나 세부 사항들의 문제로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는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가 끝나서 새로운 길을 내기로 한 상태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 공약집에 말씀하셨듯이 무분별하게 상권이 들어서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무분별하게 상권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상권이 들어온다고 하였을 때 그 외관상으로 되게 잠시만요. 외관상으로 학교에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쁘지 않은 모습의 건물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분별한 상권이 외관상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외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권이 많아지면 학생들의 편리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이냐에 따라서 학우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총학생회에서 게시한 그 카드뉴스에 따르면 2016년에 세종시에서 배정한 예산을 그 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된다는 설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주인과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그 예산은 세종시에서 가져온 것이고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예산을 묶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그 해 쓰이지 않으면은 다시 예산이 집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헐떡고개 보수에 대한 예산은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총학생회가 카드뉴스를 거짓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거짓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때 묶어놓은 예산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 카드뉴스와는 사실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이제 무산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근데 예산의 무산과는 상관이 없이 이미 도입이 되려고 하는데 더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카드뉴스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송역 셔틀버스 운행과 같은 경우에 이 셔틀버스가 이제 운행이 시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한 명도 안 타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진 바에 따르면 현재의 형식대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네, 오송역 셔틀버스가 시범적으로 운행이 들어간 것은 이번 겨울에 서울 방면에 그 노선이 없어지면서 오송역에 대한 수요가 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사이에 갑자기 배정이 된 시범 운행이었고 그래서 학우들이 아직도 모르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나서 다시 2학기에 똑같이 시범 운행을 도입한다는 것이지 오송역 셔틀버스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1학기 동안 오송역으로 이제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로 하는 학우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수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혜택이라기보다는 코리아 투어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택시 카풀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 학기 내에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부모님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분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양 청본의 후보자 간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음 순서로 여기 앞에 앉아계신 방청객 여러분의 대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양 선본 모두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다시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학 17학번 김민정입니다. 먼저 오늘 한번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있는 대안부가 다섯 개 공약 중에 네 번째 녹지 종합 운동장 같은 연장과 연장과 지난 전 통합의 연장으로서 시간 완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폐지가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2시까지 완화하는 걸로 말씀하셨죠. 네. 그거 두 개와 연계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완화를 하게 되거나 최종적으로 폐지를 하게 되면 소음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그 통금 시간을 오히려 더 12시도 합시다 아니면 지금 상태 붕괴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분산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에 소음이 많이 나는가 이걸 분산시키자라는 것은 그거를 해결한다라고 보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여러 시간에 소음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의 소음을 우리는 사생들이 감내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새벽 1시까지 운동장을 사용하고 뒤에 사진들이 복귀를 했을 때 사진들이 들어와서 그냥 수면만 취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진들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운동장에서 귀가를 했을 때 쉬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음날 수업을 준비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꼭 귀가하는 동안에 생기는 소음들만이 아니라 기숙사에 복귀를 해서 생기는 소음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사진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숙사 시간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복귀하는 측면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도 따로 질문에 대해서 무방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녹지 운동장을 23시까지에서 1시까지 타임을 늘림으로써 이제 기숙사 시간 복귀 시간도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숙사 연장 시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 측에서는 이제 작년 이제 1시까지 연장을 따로 합의를 한 후 이제 안전상 문제가 없을 시 2시까지 연장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작년 총학생회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그 후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따로 이제 잠시만요. 네. 학부모들의 반대에 대한 의견을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꼽으셨고 이제 두 번째로 다른 기숙사생들의 피해 세 번째로 이제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해서 소음을 빌미로 이런 부분을 꼬집어 가면서 2시까지 연장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이제 기숙사 호연학사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소음의 빌미 문제로는 통근시간 연장으로 완화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다고
따로 공약집에 실은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에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달고나 선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공약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뭐 여행수기 장학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상하던 경제적인 공약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이미 등록금을 다 지불한 상태고 그 등록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예산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예산을 끌어올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에 의해서 생기는 예산들은 어떻게 책정을 하실 것이고 그럼 그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축소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맡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안과 결산안이 달라졌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하다가 하려던 말을 잊어버렸는데 예산안과 결산안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산 지금 달고나 선거에서 공약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있는 예산들을 어느 정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예산안과 결산안이 바뀌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럴 때 축소되는 예산 축소되는 사업들은 분명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사업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바꾸는 것과 관련을 해서 학부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아니면 등록금 진실찾기 기획단의 활동을 통해서 예산의 누수가 되는 점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점들을 학우들이 직접 찾아서 학교 측에 요구해야 되는 것들이 몇 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등록금 진실찾기 기획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학대학 회장 김동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두 선분에게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거든 지금 학교 안함 안함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가 지금 본캠, 북캠의 지위가 아닌 이원화로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학적인 융합은 저도 원하지도 않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적인 융합이 저는 필요하다고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약 학대학 입시를 보자면 저희들은 편입을 통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고대 안암 출신인 학우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안암에 올라가서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은 세종 출신이라는 소속감도 있고 또 여러 세종 캠퍼스 학부분들의 서름도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화적인 융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두 선분들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제가 이번에 합동원을 갔다 왔는데 세종 캠퍼스 단위로서는 자리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실까요? 마이크가 울려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합동 응원 OT에서 세종 단위로서는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방면에서라도 문화적인 어울림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방안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달보나 선배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문화적인 융합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이제 한계 때문에 문화적으로 융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안암 캠퍼스 학생들과 우리 캠퍼스 학생들이 가장 쉽게 어울려 놀 수 있는 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응원제나 아니면 고연전, 입실렌티 이런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들이 실제로 표를 세종 캠퍼스에 적게 준다거나 고연전 때 그 관람하기에 좋은 자리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 회의 자리에 세종 캠퍼스 학생 회장이 안암 캠퍼스 총학생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기보다 세종 캠퍼스 학생 회장이 그 자리에 가서 마치 또 하나의 단과대 회장처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권리들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캠퍼스가 8,00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8,000명이 가진 힘을 좀 보여주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자릿수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 외에 안암 캠퍼스와 교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암 캠퍼스에 있는 동아리들과 우리 캠퍼스에 있는 동아리들이 교류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학대, 뭐 생활도서관, 아니면 뭐 탈다람도 있고요. 그런 안암 캠퍼스와 좀 겹치는 그런 동아리들이 교류를 하고 많이 문화적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연전이나 입실렌티와 같은 문화 교류의 자리도 있지만 이것은 모두가 신나있고 좋아있는 분위기 속에서 잘 즐길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18과 같은 구국대장정에서는 세종의 찬성률이 현저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암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4.18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행사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고연전이나 입실렌티에서 자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4.18이나 어려운 행사에도 같이 땀을 흘리면서 어울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를 한다면 인식도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면 질의 중에 한 선번에만 질문을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봉아 선번에게 바람을 요청합니다. 저는 일단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달구나 성분에서 온유 성분에게 하부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휘를 맡은 달구나 성분에서는 하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부들의 의견은 당선 이후에도 수렴하고 공약의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학교와 의견을 나누지 않은 공약은 성립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달구나 성분에서는 학생회장은 학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학우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약의 이행의 측면에서 그 실효성의 문제와 관련을 해서 학교 측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낮은 자부심은 없습니다.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로드맵을 실제로 짜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좀 더 그게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총학생에게 인수인계를 잘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궐선거기 때문에 임기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대여 사업에 관련해서 과제를 25회 학생이다 했다, 그걸 참고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동양 17페이지에 보면 강가대별 학생회실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가대별 학생회실, 학생회와 미리 대화가 된 상황인지, 그리고 해당 물품의 비용은 총학생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해당 강가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주도권 상호 질의 때 답변을 한 것처럼 단과대 상황을 제가 이제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전학대회나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단과대 학생의 인준이나 비준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할 예정이었고요. 그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일정 부분 총학생회에서 지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략지 2페이지에 너 몇 학년 기준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공략지 15페이지에 등록증이 하나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국께서는 2015년 총 여학생이 상호 부정 시절 횡령으로 인해 문제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총량대여 약 140여 개 교육 중에서 17개의 항목이 개인 횡령으로 교체가 된다던가, 매편이적, 파리바게트, 약국, 치과 등등 내서 문제시가 됐고 기술 위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공약집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과거 행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오늘 공약집에 교양 초점 강연의 두 번째 문단에 전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계 관련 문제가 시발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저는 당시에 회계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상당히 부족했었고 또 양심상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런 실수를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오히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상의 문제, 경각심의 문제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하고 있다.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쓰여 있는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장감 있게, 좀 더 경각성 있게 학생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그게 이제 썼다가 다시 채워 넣은 거잖아요. 그것을 정말 제가 다 먹은 게 아니잖아요. 소위 그 속된 말로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제 잘못이 아니다라고 좀 고집을 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사과문이 필요하다면 게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탈구나 사범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답변하시는 것들을 들었을 때 이제 학생회장은 학생을 대변하는 입장이지 학교를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입장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공약이라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학생회장을 뽑히면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그 뽑아주신 분들에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약집에 다양한 문화 및 복지 사업들을 적어 놓으셨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학우 참여를 전제로 이벤트 등 각종 행사들을 진행한다고 하셔도 거기에 돈이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학생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혹은 기타 물품들에 대한 지원금은
학생회 측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학생회는 기존에도 많은 사업들, 예를 들어서 대동체에서 연예인을 섭외하거나 MTV 지원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거나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하는 등 학생회 차원에서 별도의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금액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재단 유보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 유보금을 융통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확정된 것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모으고 학생총회를 연다고 하셨는데 명확한 실천 방안, 예비 방안이 없다면 그 공약은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혹은 어떠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저희가 미리 작성해놓은 공약 이행 로드맵을 이제 각 선거 게시판마다 비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여기에는 뭐 공약의 시행 횟수, 신청 기간, 심사 기간, 선정 발표, 선정 인수, 소요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일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해주신 학우분께는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한 부밖에 출력을 해오지 않았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의 이행 가능 여부와 관련을 해서는 이미 총학생회 후보자가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면 총학생회를 이미 하고 있지 않았을까. 공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실효성과 관련을 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준비를 했으니까 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교체하는 것도 맞고 그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떤 이제 부분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번 총학생회의 경우에도 MT에서부터 즉 저희가 학교에서 그 들어오면서 생기는 첫 행사에서부터 적지 않은 적자가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사과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즉 학생회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표된 것만 봐도 그렇게 보이고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예산이 별도 추가 편성이 없이 그런 적자도 없이 그런데도 이제 그런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전략할 수 있는 어떠한 프레임이 세워졌다는 건데 그게 어떤 건지 혹시 거기에 적혀있는 것 일부분을 읽어줄 수 있으신가요? 달고나 선거운동본부의 그 학생의 예산은 아직 짜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직 짜여진 것이 없어서 예산은 이제 당선된 후에 짜야 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쓰여있는 이제 주요 공약 9가지 있잖아요. 문화, 경제, 정치 부분에 있는 9가지 공약에서 소요되는 소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행수기 장학금 50만원, 이벤트 릴레이 대전 300만원, 놀꽃 정보와 할인 혜택 섭외 소요 예산으로 100만원, 그리고 등록금 진실찾기 기획단이라던가 도서수 늘리기 이런 것은 학교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교 물품 대여해주기 200만원, 교원수 강의수 늘리기 이것도 학교 예산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 부분이고 명사초청, 졸업선배와의 간담회와 같은 부분은 학교에서 이미 사실 200만원씩 한 학기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물어봤던 것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만약에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고 그리고 기존의 사업에 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편성된 사업만으로도 적자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어떤 전략 방안을 세웠는지를 여쭤봤었습니다. 예산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수인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적자가 났고 어떤 부분에서
책정한 예산보다 초과해서 돈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듣고 우리가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네,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일단 프린터에 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점으로 물어보시는 게 제 작년 같은 경우는 무료로 프린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유료화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는 수익성이 목표가 아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여비를 따로 지불했었습니다. 이제 따로 학생회비로 대여료를 지불했었지만 이제 저희가 업체하고 이제 연락해 본 결과 어느 정도의 단가만 맞춰진다면 이제 대여료를 받지 않는 선에서 이제 프린터를 대여해 주는 식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작년에 프린터 대여료로 냈던 점을 오히려 더 학생 회비를 뭐 행사 측면이라든지 복지 측면으로 더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똑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프린터가 있는데 150원씩이나 50원씩 정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 그 부담금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결국은 저희가 적자를 보는 것으로 도서관에서 손해가 났습니다. 결국 저희 그 대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여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또한 그 돈을 150원씩이나 50원 단위의 그 돈을 어떻게 학부들이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비 단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저희가 업체들하고 컨택해 본 결과 한 대당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단가가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대여료를 받지 않는 식으로 프린터를 대여할 수 있으며 이제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희는 24시간 무인 복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티머니, 캐시비 결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가가 50원이든 칼라가 100원이든 흑백이 50원이든 결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 운영이 없을 것이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이화여대, 경희대,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 여러 대학 등에서 이런 무인 복합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마다 통금 시간을 다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관마다 통금 시간을 다르게 한다는 부분은 선생님 부모님께서 통금 시간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안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넌지시 말하는 것인데요. 진리관, 호연사관, 정의관, 자유관 총 4개의 관 중에 한 개의 관만 24시간 개방으로 시범적으로 운행해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거는 옆에 달고나 공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총학생회의 입법보좌로 나온 입장으로서 공략이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시간 폐지까지의 생각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약속을 했던 2시까지의 통금시간 완화를 먼저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더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구나. 잠깐 앞으로 나와서 해주세요. 무선이라서. 네. 선보시게 우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계속 토론을 하실 때 좀 자신감이 없는 태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7천 내지 8천 하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학교와 싸우시든지 어느 단체와 싸우실 때 좀 자신감이 더 있는 태도와 그리고 또 확실한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다면 첫 번째로 여행 수기 장학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 마련과 그 퀄리티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는 강의 수 늘리기 및 교원 수 증원에 대해서 아무리 학교에서 그 운용 비원을 사용하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부교수라든지 뭐 그런 교수들을 늘릴 때 예를 들어 3억이 필요하다면 학교 측에서 3억을 바로 내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등록금 인상 예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감 측면에 있어서 제가 그런 오해를 드렸다면 도사바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학우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비쳤다니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여행수기 장학금은 한 5달 동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그 5달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그때 수혜를 받는 학우는 한 명씩이고 10만 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50만 원만 편성을 하면 이것이 이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 수기 장학금을 공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신청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이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 온라인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할 때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로 뛰면서 학우들에게 아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뭐 페이스북이나 풀풀존이나 에브리타임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도 개진해보시고 그 여행 수기를 심사도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공개에 관해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양보다는 질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10만 원을 받는 학원은 누가 기준을 정할 것이며 50만 원을 편성하는 게 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많다면 또 많은 돈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에 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그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학우의 양심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이게 또 공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8천 학우들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모두 공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쓴다면 그렇게까지 날림으로 쓰지는 않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 추가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퀄리티에 있어서 혹시 복붙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앞에 말씀하신 게 어떤 거죠? 흡사 문천업기 같은 뭐 블로그에서 긁어온다든지 네.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가 등의 그런 방법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시할 생각입니다. 그런 복사 붙여넣기는 이제 표절이고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 잘못된 네. 일을 어떻게 검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글에 검토해봐야죠. 그것 말고는 사실 복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200건의 그 수기가 들어온다면 다 일일이 해보실 생각이셨던 건가요? 대학원 조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대상은 혹시 어떤 분이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집행부들이 여러, 만약에 그 200명 정도로 많이 들어올 경우에 집행부들이 여럿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뭐 제가 할 수도 있고 부총 학생회장 후보님이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신가요? 그 다음에 그 추천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누가 점수를 많이 맞았냐 이런 것보다는 반응이 좋은 이제 여행 수기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록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는 이게 그런 염려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시수나 교원 수가 한 학기 만에 아니면 1년 만에 늘어날 수도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등록금이 늘어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음 총학생회에서 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분에게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교직원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자료집에 써놓으신 것 같이 지금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로 저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주, 월 1회 평가 제도라고 하시고 계신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의하기에는 월 1회는 좀 많은 횟수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학기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마다 한 번이라든지 수정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혹시 그 징계에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원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합격과 연락이나 대화가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직원 평가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학교 측이랑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왜 협의가 되지 않았냐고 이유를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저희가 그냥 입후보자이고 그냥 일반 학우의 입장으로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하게 되면은 이걸 공약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 자세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회장이 됐을 때 장대장으로 만났을 때도 저 자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학교 측과 얘기를 해보지 않았고요. 매달 1회라는 것은 일단 한 가지 예시로 들었을 뿐인데 저도 이게 많다고 생각을 했고 이 공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학기 중 1회에 특별 신고 기간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서는 뭐 사건에 대한 경위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모을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불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교직원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교직원 전반적인 불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학우들이 느끼고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학교 측에 이 정도로 학생들이 불만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먼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방식으로 보자면은 상시적인 메시지 접수도 있지만 수강 설문에 교직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만족도 문화 하나를 넣는 것을 먼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부 박유서라고 합니다. 달고나 선번 측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등록금이 새어나간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하게 민감하게 느껴졌습니다. 달고나 측에서는 혹시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건지 일단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다던가
커피를 구입하는 것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다던가 어떤 물품 구입비를 허위로 기재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된 사실입니까? 네, 근로자 학생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확보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합니다. 중앙은행위원회를 들어간 지 좀 오래돼서 총 예산을 인수인계를 받아봐야 그러니까 2017년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학생회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른데 제가 운영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약 1,400만 원, 2학기 때 약 1,200만 원이 들어왔고 매 학기 200만 원씩 깎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4학기 전에 제가 시작하기 4학기 전에는 8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1학기 때 2,000만 원 그리고 2학기 때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는 올해 1학기 예산은 정원이 10% 감축이 완전하게 끝났고 점점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한 1,200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학기에 약 1,200만 원, 그럼 1년 하면 약 2,400, 2,500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장학금으로 말씀하신 것들만 해도 벌써 450만 원으로 약 4분의 1가량이 사용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대동리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그런 부분으로 아마 예산이 나가야 될 건데 너무 지금 기본 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총학생회 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학부들을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예산 책정이 충분하다고 충분히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거로 아니 뭐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빠듯하더라도 충분히 예산한 대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학생회 회계 같은 경우에는 매달 각 단과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발로 뛰는 설문조사 발로 뛰어가서 학부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데 그 회계 보고도 포함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2015년 횡령 당시에 그거를 회계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달고나에서 당선이 될 경우 담당 회계 담당자가 또다시 그런 관련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수로 횡령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회계 담당자를 회계 관련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면 서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문화 선생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정책 지도집의 맨 앞부분에 환수복 또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흐르는 강도가 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고대세종 학우들을 대표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한식국지단 고대세종 학생위원회를 대표하기 위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네,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동아리처럼 학생위원회에서 어떤 동아리에 있는 아이들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저희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거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사질이었나 상호질이었나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을 학우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았다고 하니 아쉽습니다. 아, 그럼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동아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온 것입니까? 동아리라고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라요. 어떤 이제 선거 운동을 나올 때 그 선거 운동을 나오는 후보자들의 출신이 뭐 어떤 동아리를 예를 들면 좋을지 모르는 안 좋겠죠. 아무튼 뭐 어떤 동아리에서 나온 그 둘 다 그 동아리 출신이다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절대 총학생회 선거를 그런 수준으로 보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수준으로 봤으면 공약을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 양측 선거 둘 다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자의 소신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의 합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명제를 반박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샌델급이시네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자의 소신이 다수의 의견보다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의 생명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생명 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항상 학우들 다수의 문제가 더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건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자의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 질문이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성관위원장이 객관적으로 두 분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공청회 자리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학우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묻겠다, 학우들의 의견을 대표하겠다. 사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라는 것은 우리 세종캠퍼스 학우들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대표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들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요. 제가 총학생회를 하면서 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는 누가 뭐래도 동결제도 폐지 관련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동교제도 폐지 관련해서 총학생 입후보 할 때부터 그 공약을 들고 나왔던 부분은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육체가 있으면 정신이 있듯이 우리 학교도 눈에 보이는 인프라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교라는 병에 갇혀서 뭐 어떤
우리의 정신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관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궁교 콤플렉스다 보니까 실질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극적인 화합은 없더라도, 화학적인 통합은 없더라도 어떠한 궁교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학교를 병립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대학교 총장실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고려대학교 총장이랑도 쉽게 말하면 쇼부를 치고 왔고, 그리고 우리 학교 부총장, 그리고 우리 학교 기획처장에게도 공문으로 모든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교 측에서 공문으로 약속을 받은 경우는 제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공개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게 분명히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뭐 방송,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지만 거르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뭐 피승원 개새끼야, 이 돼지 새끼야, 너 우리한테 구라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이런 압박을 이겨내실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대표자의 소신이 학우들을 지키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다수가 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아닌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직접 인수인계를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아닌 일이거나 혹은 진짜 많은 일인데 다수의 여론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성분부터 대답. 그 상황의 경중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 학우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중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지만 학우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학우들의 의견이 저와 다르다면 저는 그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과 학기라서 시간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다 찾아가서 만나보고 의견을 정말 마음을 터놓고 들어보고 정말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더 질문 없으면 서면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건 오늘 3번에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기숙사 통금을 대부분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건 오늘 3번에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기숙사 통금을 완화하면 기숙사 소음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완화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용 문제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굳이 낼 필요가 없는데 내서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비용 문제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굳이 낼 필요가 없는데 내서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숙사 통금을 지키고 싶은 학우들이 기숙사비를 더 내는 거에 있어서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지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음이 완화된다는 부분은 그냥 일부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여기에 적은 거는 다소 조사가 부족한 부분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금 시간이 11시든 12시든 1시든 그 통금 그 주변 시간대에는 소음이 있는 것이 소음이 집중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시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움직이는 유동인구의 집중 시간대가 더 넓어짐에 따라서 소음이 분산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뿐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초기 환수복지당에서는 회원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친일파 재산 몰수를 등의 공약들의 진행은 어떤가?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실제로 초기 환수복지당에서 회원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친일파 재산 몰수 등의 공약들의 진행은 어떤가? 그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지만 총인의 사업과 작성을 못했는데 실수 한편으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그 2번 묻겠습니다. 이후 환수당에서 촛불 시위를 강규모로 활동하여 시위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된 채 당 홍보에만 열중한 사례가 있는데 이후 총합 당선 이후에 환수당의 개입은 전혀 없을 것으로 확신하시는지? 그 환수당이 아니고 환수복지당이고요. 네. 그리고 그 촛불 집회에서 촛불 집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자신감 있습니다. 개입 없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고나 선거의 공약 집은 전체 19페이지의 절반이 환수복지당과 정치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약집인지 잡담집인지 궁금할 지경인데요. 17페이지에서 총 여학생의 폐지를 이야기하며 국정원이니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일 등의 글을 적으셨습니다. 이는 총학생회의 폐지가 존재 이유 상실 및 불성실한 총 여학생회의 폐지가 존재 이유 상실 및 불성실한 업무 등의 잘못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압박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질문이랑 섞어서 재밌는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저희가 총학생회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학내 분위기를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의 당시에 대한 저의 의견은 여기가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15페이지에 비타민이 부족해서는 생활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업무가 겹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도서관에서는 그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저희는 그 사업을 이미 진행해 봤기 때문에 과일의 관리라던가 과일 수입 업체와의 소통 이런 것들에 더 좀 경험이 있어서 능숙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총학생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회는 학우를 대변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여학생회 당시 많은 학우들의 요청에도 공청회 및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후보자께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계속 의문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감을 가지고 총학생회에 당선이 된다면 그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에게 질문하는데 홈페이지 따로 만드는 것보다 포털에 세종 정보를 추가하는 건 안 되나요?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안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수학적인 그래프도 그려주셨는데 제가 문과놀이라서 그래프를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지난 총학의 연장선에서 사업 정리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달고나 오늘 둘 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생각으로 그 사업들을 다시 생각해 주세요. 헐트고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자체, 토지주, 학교, 총학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단, 각 주체의 관점에 입각하여 소음의 분산은 감소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죄송하지만 질문이 아니라서 제안이라서 안 읽어봤습니다. 제가 미리 검열을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달고나 성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사 질의에서도 말씀하시고 주도권 토론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총학생회와 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는 별개의 기관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후보자님께서는 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 소속이시며 만약 당선이 되어 총학생회장이 되더라도 그 소속을 유지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 공약 이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 성격이 들어갈 것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약은 여기 있는 거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을 거고요. 공약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약에는 뭐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런 사업이나 뭐 어떤 총학생회가 해야 하는 일이 제기가 됐을 때는 여기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냥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의결 기구를 통한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사업을 시행을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역시 환수복지당 그리고 2015년 총여학생회 관련 횡령, 정부조작 등에 대해서 뭐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 네. 우려되시면 계속 해주십시오. 제가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학우분들의 건강한 걱정은 정말 장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선본을 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프린트를 사용할 때는 A4용지를 개인 단위로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이번 복학기가 들어온다면 용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입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하다 보니 종이를 이제 넣고 빼는 과정 또는 이제 양면 이면지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하려고 이제 공약을 짜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용지 측면에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측면도 검토하고 있고 다시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시 업체 측하고 얘기해서 종이를 만약에 학생분들 학우분들이 직접 가져오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인쇄실보다는 단가를 낮추는 측면으로 진행될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분이 질문하셨는데 달고나 선번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소 유예의 진실에 대해 궁금하며 이러한 학생의 대표자의 자질이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진실이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아까 저쪽 뒤쪽에 앉아 계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총여학생회 사업을 하면서 그 총여학생회 학생회비가 들어있는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횡령이어서 기소유예를 받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양심상의 문제이고 또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제가 반성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선본의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나 코플존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아까 것과 중복되고요.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이 무결점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시행할 때 완벽에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측 선분 모두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고 싶은 분이 하시면 돼요. 죄송한데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고 의견 수렴은 중요한데 그 의견 수렴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 원칙입니다. 우리 총학생회 학생회 측에 의하면
의견 수렴은 의결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학대, 학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이런 장치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학과의 학생들은 각과의 대표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그 대표자들은 전학대회나 학대운영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총학생회가 어떠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측면에서는 달고나 이 후보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원칙에 따라서 과 학생 과학부분들은 이제 과학생회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다시 과학생회장들이 모여서 단과대 의견을 전달하며 단과대 학생회장하고 이제 총학생회가 모여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수렴을 하는 측면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다면 1년이 아닌 짧은 기간 동안만 임기를 받게 됩니다. 지금 후보자님들이 공약하신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임기 기간을 넘어 다음 학생회까지 이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넘기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승승장구 학생회가 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인수인계를 하는 방식과 같을 것입니다. 네, 저희 선본에서도 학생회 연속성으로 공약을 내놓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인수인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채과 A 교수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교가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오늘에서 먼저 대답해 주세요. 학교에서 덮으려고 했던 것은 어떤 과정상의 좀 정보 전달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미 학교 입장에서는 징계를 다 끝났고 징계를 다 받았다고 말을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교직원 사책과 A 교수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학우들이 이미 징계가 끝난 상태에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런 과정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징계 과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공약이 없었던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직원 신고제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가 그 어떤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이유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학교가 그 사실을 왜 덮으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학생회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학교가 원하는 대로 돼야 좋은 일인지 판단을 한 뒤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운영위원회와 같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만약 기숙사 통금 시간에 대해 학부모와 학우의 의견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해 활동해야 하지만 학우가 있기 이전에 학부모의 중요하다고 학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 오늘에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사생의 부모님들께서 그러한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시 될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사생의 부모님들이 그런 걸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달고나 측 선공개 듣겠습니다. 등록금이 새어나간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 일부 근로자 학생 측의 발언으로 구체적 증거가 없이 등록금이 새어나갔다는 표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냐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학우들을 대상으로 선동했다고 느껴집니다. 경각심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당선 후 이런 식으로 학우들을 선동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님의 생각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쓴 표현은 정보 공개 청구를 실시하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인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단순하고도 머리 아프고 따분한 질문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성인간 무엇인가요?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들어있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글디주라고 합니다. 이 글디주와 다르게 실천하는 지식인이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4.18과 같은 역사 속에서 항상 역사의 앞장에서 왔기 때문에 실천적인 지성인들이라고 이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아까 오늘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인들은 지성인이다 라고 후배들에게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인에 대한 부분은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게 제가 지성인을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애칭이라고 했는데 그냥 애칭이라고 불릴 만큼 지성인의 표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성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의실 교수학충 질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교수학충은 금액 문제지만 강의실 문제는 당장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공계는 인문대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 타 강의실은 건물 확충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대책이 없다면 공약의 신뢰도에 대해 제고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방안을 고려 중이신지 명확한 답 부탁드립니다. 강방을 가려고 이제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되고 나서 강방을 가려고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단과대 건물의 강의 시간표를 받아보니까요. 비어있는 시간대가 많은 강의실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확충 전까지 뭐 타 단과대의 강의실을 빌려 쓰게 되더라도 그 강의실들을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공청회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강의 실수 늘리기, 교원 수 늘리기 이 공약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진적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라는 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생겨서 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선거에서는 좀 전 피성원 학우분의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만약 대표자 입장에서 아주 중대하고 결정하기 힘든 사항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 오늘과 같이 우유부단한 점이 또다시 부각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때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떻게 달라질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말은 X. 네, 제가 작년에 과학생회장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생각의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저도 약간 제 의견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저도 51%의 집행부들이 49% 의견을 가지고 회의를 시작하는 경향에 있는데요.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저를 설득하는 경우도 있고 제 의견이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제 의견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많은 대화를 해보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학생회와 소속 정당의 활동은 별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곧 학생회 활동 시 극명한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달고나 측 총학생회장 이 후보자님께서는 당시 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독단적인 정치적 의견만을 피력해서 문제가 되었던 2015년도 총 여학생회 박소연 총 여학생회장님
총 여학생 회장님 밑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게다가 박서연 하국께서는 현재 한수복지단 부대변인으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부부장님의 자질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학우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박소연 학우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발전하는 동물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그 지나온 시간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는 사람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 시기에 잘못했고 실수했고 무언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더 혁신하는 계기로 삼지 않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마이크까지 써가며 큰 소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시기에 그런 식으로 저질렀던 잘못들을 제 혁신의 계기로 삼고 제가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포함을 해서 제가 지난 시기에 과거 행적들 다 포함을 해서 잘못했던 부분들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새로운 실수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학우들에게 정치적인 성향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다거나 할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한 5시간가량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앉아서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달고나 입후부장님들께서는 오늘 성분에게 복사카드를 빌미로 드리며 상대측 공약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기존의 복사실과 다른 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오늘 성분의 정책 자료집을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체크카드 및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충전이 불필요한 복사카드와는 명백히 다른 제도인데 왜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격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상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 복사실과의 이제 차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접근성이 좋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을 이제 사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직접 그것을 시행해서 뭐 속시원하게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복사실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드린 이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 프린터의 운영 방안은 학생 복지 측면에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무료로 하는 대신에 그 복사기에 프린터기에 고장의 잦은 원인이 됐던 잉크젯 프린터를 레이저젯 프린터 그리고 이제 빠르게 되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총학생회의 인수인계가 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서면질을 마쳤고요. 이제 총학생회 공청회 이 자리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총예비역회 공청회를 폭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뜨지 말고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